강한 수류는 이런 열대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어서 병들고 죽게 만드는 이유가 되죠. 안녕하세요. 아쿠아메디의 정 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어항 세트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불편한 어항이 될 수가 있어요. 시중에서 어항 세트라고 판매되는 상품 구성을 보면 보통 어항, 조명, 여과기 이렇게 세 가지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지금 이 순간 어항 세트를 구매하려는 완전 초보 입문자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 물생활 시작할 때 경험과 지식이 없다 보니 세트로 구성된 어항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항 세트를 구매하는 이유는 잘 모르니까 특별히 많이 고민할 거 없이 한 방에 해결해서 물고기를 잘 키우고 싶어서 어항 세트를 구매하는 건데, 그런데 어항 세트라고 구매를 했는데 어항과 여과기 조명만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히터, 온도계, 뜰채 등등 필요한 게 더 많아서 결국 배송비를 추가로 더 들여서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항과 여과기, 조명 이렇게 세 가지만 구성된 세트가 과연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 구성으로 나머진 자기 마음에 드는 용품들로 채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초보 입문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보 어항 세트의 경우 처음 보면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뭐 한 5만원 이하인 제품들도 많더군요. 그런데 결국 추가 구매하다 보면 10만원은 훨씬 넘어갑니다. 싼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격을 싸게 책정해서 판매해야 되다 보니 너무 저렴한 상품들로 구성하여 실제로 물고기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구성으로 어항 세트가 만들어져 있어 진짜 얼마 못 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어항 세트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불편한 물생활이 시작되고 결국 중간에 가서 포기하게 되죠. 자, 어항 세트 하나로 추가 구매 없이 물고기를 제대로 키워볼 수 있는 구성인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판매되고 있는 어항 세트 구성품 중 제 기준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다른 거 말고 물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과기라는 장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초보자 입문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 어떤 여과기를 제공해도 그냥 쓰게 되죠. 자, 어항 세트 구성품으로 대부분 측면 여과기를 제공합니다. 이 측면 여과기는 서브 여과기로는 정말 뭐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메인 여과기로 이거 하나만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죠. 물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키우게 될 열대어들은 강한 수류를 싫어하는 편인데, 측면 여과기는 수류가 강한 편으로 강한 수류는 이런 열대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어서 병들고 죽게 만드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물순환 기능은 정말 좋지만 여과기의 가장 큰 목적인 안정적인 박테리아 서식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측면 여과기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너무 싼티 나는 어항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싼티 난다기보다는 뭐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보통 테두리가 있는 어항들이 제공되는데 이 테두리가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좀 별로 안 이뻐서, 장점은 일반 누드 어항보다 안전한 느낌은 들고요. 보통 사각 누드 유리 어항을 보면은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해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하다가 먹이 주다가 잘못 건드려서 쪽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피부에 긁혀서 상처가 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플라스틱 테두리가 있는 어항들도 워낙 저렴이다 보니 마감이 안 좋아서 날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어항을 관리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문제는 물고기를 키우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항 청소와 한수인데요. 이 부분을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어항 청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방법을 모르고 제대로 된 청소 도구를 제공받지 못해서 어항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계속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제대로 된 청소와 한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편하게 물을 빼내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사이펀이라는 청소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어항 세트에서는 제공조차 안 하죠.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렴이 사이펀을 제공해서 제대로 된 청소를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자, 기존 어항 세트의 단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항 세트에 제공되는 여과기가 그 어항에 맞지 않은 여과기가 제공된다. 물고기가 쉽게 죽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어항 세트라고 구매를 했는데 추가로 사야 될 게 너무 많다. 저렴한 대신에 세트 구성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 번째, 어항 세트가 저렴하긴 한데 어항이 너무 안 이쁘고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금만 물생활 하면 이렇게 안 이쁜 어항이 있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아쿠아메이드에서 준비한 아쿠아메이드 초보 어항 풀세트는 이러한 단점을 전부 커버하면서 초보 어항이지만 각 구성품은 전문가용으로 구성해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항 세트는 초보자분들이 처음 입문하실 때 작은 어항으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소형 열대어 10마리 정도를 키우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쿠아메이드 초보 어항 풀세트의 구성품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메이드 초보 어항 풀세트에 제공되는 구성품은 총 17가지 최대 구성이죠. 자, 첫 번째는 어항은 라운드 어항이 제공되고, 두 번째 어항 뚜껑, 세 번째 어항 매트, 네 번째 여과기는 쌍기 스펀지 여과기, 다섯 번째는 기포기, 보통 에어 펌프라고 하죠. 여섯 번째 에어 호수, 일곱 번째 역류 방지기, 여덟 번째 에어 조절기, 아홉 번째 호수선 정리기, 열 번째 LED 조명, 열한 번째 히터, 열두 번째 바닥재, 열세 번째 박테리아재, 열네 번째 인조수초, 열다섯 번째 온도계, 열여섯 번째 뜰채, 열일곱 번째 청소도구, 수의사쿠, 사이펀, S사이즈. 자, 왜 17개까지나 필요한지 각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키우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아쿠아메이드에서 제공하는 어항은 누드 사각 라운드 어항입니다. 자, 사이즈는 가로가 31cm, 폭이 19cm, 높이가 26cm입니다. 자, 물 용량은 약 15리터입니다. 자, 전면 양쪽 모서리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서리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모서리에 긁혀 다치는 일을 없애주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리콘 접합 부위가 최소화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물이 셀 수 있는 확률을 더욱 줄여놓은 어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누드 어항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보실 수 있죠. 나중에 큰 어항이 생기더라도 서브 어항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어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항 뚜껑의 경우 그 중요성이 작은 어항일수록 더욱 커지는데 겨울에는 물 증발량이 많아져 뚜껑이 없을 경우 작은 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벽지 등의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뚜껑이 없는 경우 종종 물고기가 튀어나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점프사한다고 하죠. 그러니 가능하면 어항 뚜껑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항 매트가 제공되는데 이 어항 매트는 작은 어항인 경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어쨌든 바닥으로부터 충격과 미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어 좀 더 안전한 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네 번째, 여과기는 수족관을 운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모두 인정하는 스펀지 쌍기 여과기를 제공합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사이즈 대비 많은 박테리아 서식지를 제공하며 물순환과 함께 산소 공급도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효율적인 여과기죠.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물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녹색 파이프로 만들어진 여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쿠아메이드에서는 고급스러운 블랙 반투명으로 제작되어 있는 스펀지 여과기를 제공합니다. 스펀지 여과기는 기폭이라는 장치를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폭이는 에어펌프라고도 하는데 스펀지 여과기에 공기를 보내주어 그 공기압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인 다음 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에어호스는 스펀지 여과기와 기포기를 연결해주는 장치로 아쿠아메이드에서는 국내산으로 약간 하드한 에어호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중국산 저렴이 호수인 경우 호수가 너무 힘이 없어 보기 싫게 구겨지는 경우가 많죠. 자, 일곱 번째, 역류 방지기는 기포기의 전원이 꺼지는 등 어항에서 물이 역류하여 기포기 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작지만 정말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자, 여덟 번째,
에어 조절기는 기포기와 스펀지 여과기 중간에 연결해서 미세 출수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포기 자체에 달려있는 조절기는 대부분 미세 조절에는 약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미세 조절기를 달아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죠. 아홉 번째, 호수 선 정리기는 어항 내 에어호스, 히터와 조명 전선 등을 정리해서 어항 내부를 더욱 깔끔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열 번째, LED 조명. 조명은 물고기를 관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가 물고기를 키우는 이유는 물고기가 이쁘게 노는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수죠. 자, 11번째, 히터. 히터는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물고기를 키울 때 가장 신경 써주어야 하는 부분이 수온 유지인데 365일 내내 같은 수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죠. 보통 처음 키우게 될 일반적인 열대어들은 24에서 28도의 수온을 좋아하면서 보통 26도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물고기를 데려올 때 꼭 어떤 온도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데려오세요. 가능하면 그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히터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히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세워서 어항 벽면에 부착해 주세요. 히터를 물속에 꺼내야 할 경우 반드시 전원커를 뽑고 열이 식은 다음 물속에 꺼내 주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물 밖으로 꺼낼 경우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히터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자, 12번째, 바닥젤. 바닥젤 없이도 물고기를 키울 수는 있지만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 바닥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어항 내 좋은 균들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죠. 물론 장식의 역할도 하고요. 아쿠아메이드에서는 넉넉한 바닥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13번째, 박테리아재. 박테리아재는 초기 세팅 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처음 어항에 아무 균도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박테리아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테리아는 물고기 배설물과 사료가 부패될 때 나오는 독소를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처음 세팅 시 한 5mm 정도 넣어주고 부분 한수 때마다 또 5mm씩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mm씩 150mm를 한 병을 다 썼을 경우 어항이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안정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14번째, 인조수초는 물고기가 잠깐씩 몸을 숨기거나 쉬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물고기도 어느 정도 휴식 공간이 필요하죠. 자, 15번째, 온도계. 온도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고기는 수온이 정말 중요한데 그 수온을 수시로 확인할 때 필요한 게 온도계죠. 온도계와 히터는 실제로는 좀 오차가 있어 아쿠아메이드에서는 온도계를 최대한 오차가 덜한 온도계로 검수해서 보내드리오니 온도계 기준으로 히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16번째, 뜰채는 물고기를 잠시 건져내거나 또는 폐사한 물고기를 건질 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어항 내 수면 위에 이물질을 쉽게 걷어낼 때도 사용하면 편리하죠. 자, 마지막으로 17번째, 아쿠아메이드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쿠아메이드에서는 어항 청소 끝판왕 청소 도구인 스위스아쿠 사이퍼를 제공합니다. 일반 저렴이 사이퍼는 물만 빼내는 것은 용이하나 바닥재가 있는 경우 바닥재들이 금방 사이펀 입수구 부분을 막아버려서 제대로 청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아쿠 사이퍼는 물고기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만 제거가 가능하여 청소와 한수를 정말 쉽게 도와주죠. 초보자분들이 제일 고생하고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게 청소를 하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사이펀 하나만 있어도 물고기를 키우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서 아쿠아메이드 초보왕 풀세트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이펀 구성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펀 하나가 추가되면서 초보자 여러분이 어항 청소를 정말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을 분명히 줄여줄 테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쿠아메이드 초보 어항 풀세트 각 구성품의 존재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왜 아쿠아메이드에서 이 어항 세트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쿠아메이드 초보왕 풀세트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상품, 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